반갑습니다. 비생TV 마고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몹시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런 탄식어린 말을 내뱉으신 적 있으신가요? 어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걸까? 이렇듯 우리는 윤회의 삶을 순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고통의 삶이 전생의 빚을 갖고 있다는 것을 무심결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생의 빚을 갚고 있습니다 란 주제로 카르마가 해소되는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르마가 무엇이며 카르마가 왜 발생되는지 그리고 카르마가 해소되는 대우주의 원리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마란 용어는 어원이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하였는데 다른 표현으로 업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카르마, 즉 업이란 생명을 죽이거나 선악을 기준하는 죄의 개념 정도로 알고 있을 텐데요. 우주에서 카르마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하거나 악업을 저지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이 있는 생명체 간에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심각하게 침범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경우나 종교에서 말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압적으로 행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자면 성땡땡 같은 것이 대표적인 카르마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유의지를 침범한다는 것은 나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말하며 특히 우주에서 가장 큰 카르마는 생명을 빼앗는 경우입니다. 이유 없이 살생을 하는 것이 큰 카르마가 된다고 보는 것은 그 영혼의 물질 체험을 중단시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한 먹이사슬 관계에서는 카르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먹어야 살 수 있으며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순환 속에 서로에게 봉사하며 살아가기로 약속되어졌기에 동물이나 식물들은 카르마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이 먹기 위해 가축이나 식물을 죽이는 경우도 위와 같은 이유로 카르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혼은 다양한 외투를 입고 창조주께서 펼쳐놓으신 삼라만상 물질 세계를 여행하며 영혼의 진화를 하는 것이 영혼들의 숙명이며 창조주께서 모든 영혼들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카르마가 어떻게 해소되고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카르마가 해소되는 원리에 대한 우주적 원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카르마를 지었다고 혹은 종교에서 말하는 죄를 지었다고 지옥에 가거나 사후세계에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간다는 사후세계 영계에는 천당도 지옥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윤회를 한다고 식물이나 동물로 다시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영혼은 생명체와 함께 진화하기 때문에 인간이 더 낮은 생명체의 외투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몸의 장애나 고통을 통해 카르마가 해소되는 것입니다. 또한 카르마 해소는 창조주라도 관여할 수 없는 것이며 당사자들끼리 입장을 바꿔가며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풀어가야 하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카르마가 해소되는지 몇 가지 유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는 눈으로 방식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당하는 경우인데요. 그렇다고 다음 생에 똑같은 방식으로 역지사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심각한 장애나 불편함 속에서
몸의 질병을 통해 통증이나 고통으로 카르마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해소할 카르마가 적거나 비교적 젊은 영혼들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우연을 가장하여 시력이 나빠지고 이명이 들리거나 난청이 생기는 등 신체적 장애로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의 삶을 통한 카르마 해소입니다. 선천적인 장애나 선천적 기형 또는 발달 장애를 겪는 장애인으로 살면서 카르마를 해소하는 경우이며, 비교적 오래된 영혼들로 카르마가 많은 경우 카르마를 가장 많이 해소하는 방법으로 선택합니다. 이 경우 카르마 당사자들끼리 주로 부모와 자식으로 관계를 형성하여 많이 오게 됩니다. 제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두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제 아이는 선천적 자폐 발달 장애로 태어났으며 25년 넘게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본능적인 욕구 외에는 지능이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보호자가 필요하며 곁에서 돌봐주어야 하는데요. 저의 경우처럼 카르마 가해자가 피해자인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나 가족의 역할을 하게 되며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의 영혼의 진화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유형은 하늘의 에너지체들이 설치한 특수한 에너지장에 의해 카르마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질 세계를 관리하는 에너지체들이 인간의 몸에 직접 들어가서 감정선을 통제하고 의식선을 통제하면서 정신을 분열시키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미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귀신들린 사람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가장 힘들고 인간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입니다. 하늘의 에너지체들이 인간의 몸에 직접 들어가 특수한 에너지장을 설치하여 단기간에 걸쳐 그 사람의 감정과 의식을 지배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행동과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미친 사람이 되어 난동을 부리거나 정신병자 소리를 들으면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카르마가 해소되는 원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는 사건, 사고 속에는 보이지 않는 카르마 해소의 원리가 숨어 있으며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카르마 해소 프로그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 영혼이 물질 체험을 통한 영혼의 진화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서 발생할 카르마의 내용과 해소할 카르마의 비율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해소할 카르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우리 몸속 새끼공의 세계에 카르마 에너지장이 설치되면서 선천적 질병과 선천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모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삶의 모순은 과거와도 함께하는 것이며 미래와도 함께 카르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혼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지는 만큼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생기는 카르마는 그 당사자만이 해소할 수 있으며 카르마의 해소 없이는 영혼의 진화도 물질 체험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한다는 것은 자유의지와 카르마의 균형을 찾아가는 잘 짜여진 드라마와도 같은 것이며, 우리 모두는 창조주께서 펼쳐주신 물질 세계를 체험하며 온갖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빛의 소중함을 배우며 창조주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는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창조주의 소중한 자녀이며 고귀한 영혼입니다. 우주에서 아무것도 잘못되는 일은 없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